먹어보고 싶은데 네 개밖에 없어서 안 돼. 너무 한구덩이에 씨앗을 많이 뿌렸나? 이렇게 접혀있다가 평 올라오면서 이 끝에 씨 껍질을 달고 나오더라고요.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라색깔 키워둔 거는 식물 생장등이에요. 아무래도 집에 해가 좀 부족하니까 이거라도 좀 더 트서 많이 웃자라지 않게 하려고 켜둬요. 거의 하루에 10시간 정도 켜두는 것 같아요. 해가 지는 시간에는 꺼주는 게 더 좋다고 해서 타이머를 맞춰놓고 켜두고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얘네들을 창가에다가 쪼름이 좀 내줘야겠어요. 되게 많이 컸죠? 이게 많이 웃자라는 건가? 나중에 그냥 조금 깊이 심어서 흙을 덮어주면 될걸요? 레지씨가 그때 씨앗이 4개밖에 없었는데 아닌가? 6개 있었나? 아, 레지씨는 씨앗이 7개 있었는데 하나 잃어버려서 6개를 심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4개만 발화가 됐어요. 레지씨도 이런 시금치가 진짜 많이 컸어요. 이게 그때 심을 때 흙에다가 제대로 안 묻어줬더니 지금 나와서 누워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너무 웃자랐나? 얘도 밖에다가 내줄게요. 얘는 머스타드랑 케일이랑 부추를 더 심어놨는데 부추가 같은 날에 심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새싹이 막 났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도 안 났어요. 이게 여기는 물을 뿌려주면 물이 하루 종일 촉촉하거든요. 이거는 여기가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 밑에서도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가끔씩 보면은 희끗희끗하게 말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발화가 안 됐어요. 케일은 그때 3개를 심었었는데 케일도 지금 싹이 2개가 났어요. 귀엽구만. 저도 일광욕을 좀 하렴. 진짜 짜잘짜잘한 것들이 엄청 연두색으로 막 나왔어요. 허술하게 구멍 속에 넣어놓고 덮어주지도 않은 거. 아, 이 정도 속도면은 다음 달이면 먹겠는걸? 그때 레몬밤이랑 비타민을 심었었거든요? 이 작은 쪽이 레몬밤인 것 같아요. 왜 하나씩밖에 안 났지? 다른 애들은 죽었나? 상추가 이쪽이 청상추고 이쪽이 적상추거든요? 지금 청상추는 몇 개 올라오지 않았어요. 두 개? 왜 이거밖에 안 올라오지? 그리고 적상추. 아무래도 진짜 실내에서 키우니까 웃자라긴 많이 웃자라네. 짠. 강간무소식인 잔디. 얘는 왜 이렇게 느리게 나는 거지? 빨리 헤어스타일 연출을 해주고 싶은데 말이야. 날이 좀 풀리면 아예 여기 밖에 쪼르르륵 놔두고 키워도 될 것 같아요. 빨리 상추 싹 먹고 싶다. 이거를 몽실이가 냄새를 맡으면 분명히 속속 뽑아 먹을 거거든요. 여기 밖에다가 놓고 방충망을 이렇게 닫아주면은 고양이들이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고양이가 안 들어오고 놀고 있는 바람에 아직 못 하고 있죠? 빨리 들어와. 일로와. 빨리 안 와? 와, 빨리. 아휴, 귀여운 고양이가. 귀여운 고양이야. 바로 이거 줄까요? 간식. 귀여워. 하여튼 이놈의 고양이들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 이거 잘라버릴까? 이 줄을 무럭무럭 자라라.
그냥 좀 벌레도 생기려나? 어우,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진짜 많이 컸어. 오늘은 저번 주 일요일에 쉬었으니까 딱 10일째 된 날이에요. 주전 각이 점점 나오고 있네. 여기도 갔다. 얘도 한참 동안 안 올라오다가 이제 나네. 이렇게 LED 등을 여기다가 켜놓으니까 이게 자꾸 이쪽으로 기울어. 이렇게 한 번씩. 너무 우짤한 건가? 청상추에게 무슨 일이? 적상추랑 청상추가 이렇게 다를 이유가 있나? 얘는 레몬밤? 얘는 온데 하나밖에 없어? 이불 빨래하는 콩지야. 이거 다 빨려면 열흘은 걸리겠다. 어깨가 축 처진 것 같은데? 오늘이 며칠 된 거지? 일주일하고 오늘 수요일 3일 더 됐어. 10일. 이게 진짜 불쌍하게 나지 않았어? 자라나라 머리머리가 안 되네. 이게 나고 있는 건지 빠지고 있는 건지 구분이 좀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헤어스타일 연출을 하겠냐고. 아니야, 좀 있으면 날 거야. 희망을 가져야 돼, 원래 머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너무 한 군데다가 때려박아 놨지. 이게 다 다른 거잖아. 이거는 케일이고 이거는 레드 머스타드야. 좀 위에 있는 건? 이건 부추. 모자랄까봐 아, 여기다 더 심었거든. 하나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다 자라도? 밀가루를 엄청 풀어가지고 부추 갈아서 넣어야 되겠다. 이건 되게 떡잎이 특이하게 난다. 나비 모양이야. 반짝반짝거려. 그리고 내가 방금 물 뿌렸어. 상추야 이게? 전혀 상추같이 안 생겼는데? 아니 청상추가 안 나와. 너무 불쌍하지 않아 얘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야. 얘 떡잎 꼬부라진 거 봐. 얘는 좀 안 되겠다. 삐뚤어졌어. 약간 떡잎들이 다 꼬불꼬불거리고 묵은 씨앗인가? 시금치 곧 먹겠다. 어렸을 땐 다 모르겠다 뭔지. 누가 이거 보고 시금치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시금치는 잎이 되게 넓은 거잖아. 이거는 떡잎이잖아. 이 사이에서 이제 본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지 뭐.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걔는 뭐야? 레디쉬. 레디쉬? 응. 그 무 같은 거래. 뿌리 먹는 거. 무슨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이것도 무 종류면 무슨처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먹어보고 싶은데 네 개밖에 없어서 안 해. 고양이. 왜 봤으면서 못 본 척해? 웃긴다. 춥지. 눈 열어놔서 춥지. 큰 똥덩어리. 작은 똥덩어리 뭉치라. 와우, 진짜 많이 컸어. 엄청 많이 컸어요. 여기 심어놨던 부추는 조금 늦게 끄는 것 같더니 이제 저기 있는 애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부추는 진짜 신기한 게 여기가 요런 모형으로 이렇게 접혀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검은 이 원래 씨 껍데기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펴지면서 이 씨 껍데기를 달고 올라와요. 조금 더 큰 애들을 보면 이런 귀여운 모양이 돼요. 이렇게 접혀있다가 평 올라오면서 이 끝에 씨 껍질을 달고 나오더라고요. 되게 귀여워. 모자랄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한 번은 붙여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금치는 약간 우짤한 것 같은 느낌인데 당연히 우짤았겠죠? LED 등을 켜주면 그 등에 있는 쪽으로 계속 기울어요. 그래도 등이 효과가 있긴 있는 건가 봐요. 이쪽으로 놔두면은 이렇게 앞으로 기울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또 이렇게 기울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은 돌려줘야 돼요. 시금치도 잘 크고 있어요. 레디씨도 엄청 제일 잘 크는 것 같아요. 레디씨가 제일 잘 크고 있고, 이게 4개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씨앗은 죽었나 보다 했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오고 있어요. 얘도 엄청 웃자란 느낌이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말고는 얘네를 햇볕을 보여주려고 밖에 내놓기가 아침 저녁으로 좀 추워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문 열기가 싫어서 그냥 나가고 등만 LED 등만 켜주는데 나중에 이걸 조금 더 이만큼 흙을 밑으로 내려서 덮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적상추. 적상추랑 청상추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왜 그런 거지? 너무 한 구덩이에 씨앗을 많이 뿌렸나? 골고루 심지 못했네. 다음에 심을 때는 좀 뿌리듯이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뿌리를 나눠줄 때 뿌리가 좀 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상추는 나오는 떡잎도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나오는 게 많고 이렇게 멀쩡하게 못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씨앗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여기도 씨앗이 좀 썩었어. 이런 게 많네. 좀 오래된 씨앗인 것 같아요. 레몬밤은 씨앗을 그래도 꽤 여러 개 넣었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 이 자그마한 것 하나. 그리고 비타민도 하나만 딱 나왔어. 발효율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잔디. 잔디가 원래 이렇게 얇나? 자, 되게 많이 컸다. 7일 화요일 엄청난 성장을 해버렸어요. 시금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부추가 이렇게 접혀있던 게 펴지면서 키가 되게 커지고 두께도 조금씩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추는 떡잎 같은 게 따로 없나? 여기 안에 보니까 따로 옆에 잎이 하나 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시금치 본잎이 하나씩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어? 얘는 많이 나왔다. 생각보다 빠르게 자라고 있어요. 짜란! 레몬밤은 운명을 달리했고 비타민도 이제 본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사이에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부추들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하나씩 이렇게 펴지고 있거든요? 아, 여기는 조금 깊이 심어서 그런지 이 꼭다리 씨 껍질을 안 달고 나왔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 달려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씨 껍질을 달고 나오는데 이쪽은 하나도 없어요. 웃긴다. 여기도 심었구나. 그리고 신기한 거는 레드 머스타드가 본잎이 나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벌써 이 떡잎에도 약간 붉은기가 있어요. 빨개스름한 게 이 가운데랑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와요. 여기도 두 개밖에 없는 귀한 레드머스타드입니다. 상추. 이 중간중간에 큰 잎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것들을 위주로 나중에 다른 데다가 옮겨 심어줘야겠어요. 떡잎 사이에서 잎도 나오고 뭔가 상추가 되려는 기미가 보여요. 양쪽으로는 떡잎이고 가운데가 리얼 상추입니다. 튼튼하지가 않네. 그리고 이 불쌍한 청상추들. 어? 얘는 쪼글쪼글한 와중에 중간에서 상추가 나왔어요. 그래도 크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레디쉬. 떡잎이 진짜 많이 크고 사이에 잎이 나오려고 해요. 얘도 많이 컸고 다 이렇게 나는구나. 어 맞다, 케일을 안 봤나? 케일도 키가 되게 크지만 쭉쭉 자라서 케일 잎이 났어요. 짠 귀엽다. 헐, 케일이 되고 있어. 세상에 귀여워라.
이 잔디구는 아직 볼품없지만 아 이제 머리가 무거워서 안돼. 오늘은 우리 아나뱅님께서 키우고 계신 식물들을 제가 중간 점검 나왔습니다. 요거는 레드 머스타드 케일이라고 돼 있네요. 머스타드면 겨자 뭐 이런 건가? 네, 애들이 지금 물을 많이 먹고 뒤에 요 잔디 같은 애들 까만 콩나물 같이 생긴 요 애들은 부추입니다. 지금 이걸 키워서 부추전을 해 먹는다고 하고 있는데 집에서 키우는 건 금방 억세져가지고 빨리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크기가 됐을 때 잘라서 먹어야 되는데 네, 젓가락으로 한 젓가락 정도 나오겠네요. 요거는 시금치인데 시금치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요로결석이 한번 걸리셨는데 병원에서 요 시금치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시금치만 보면 자꾸 그 요로결석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 근데 뭐 맛있죠 시금치. 그리고 얘는 레디쉬라고 하는데 예, 뭐 얘는 모르니까 패스. 얘는 안 써있네요.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잔디고요. 가망이 없네요. 얘는 별로 좋죠. 예. 네, 가망이 없습니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 전기 출신. 전기 아니고 전자라고. 근데 나는 이게 타이머 맞추는 게 되게 헷갈리더라고. 어. 이걸 얼마 주고 샀지? 한 2만 원? 아니야, 그렇게 안 비쌌어. 그때 오빠랑 나랑 같이 샀잖아. 응, 내가 사서 너한테 줬지. 그럼 2만 원 안 넘겠다. 아니야, 되게 비쌌어. 생각해보니까 한 20만 원 준 거 같은데. 어, 내가 너 사주려고 이거 비싼 걸 산 거거든. 뭐라고 검색했어? 타이머 콘센트였나? 뭘 아무튼 그렇게 치면은 이게 나오긴 해.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낮 시간에만 켜놓게 할 거야? 낮 시간에? 해가 잘 안 들어서? 여기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 낮이고 까만색으로 된 부분이 밤인데 이게 낮이고 밤이고는 색깔이 있으니까 구별이 되잖아? 근데 이 시간이 반대로 적혀있어. 어, 그거는 생각 안 해도 돼.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냥.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아니 근데 왜 화살표는 또 이쪽으로 돼 있는 거야? 기다려봐. 차근차근 알려줄게. 9시부터 어. 밤 9시까지 켜지는 걸로 해놓은 거 아니야. 12시간. 맞지?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을 다 눌러놔. 이게 지금 보면 15분 단위일 거야 아마. 이걸 만약에 하나 눌러놓고 하나 빼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15분씩 켜졌다가 꺼졌다가를 반복하는 거야. 한 칸에 15분씩? 응, 이렇게. 눌린 게 켜지는 거? 눌린 게 스위치 작동. 그리고 이거는 스위치 끄는 거. 그렇게 보면 되고 어쨌든 계속 켜지게 할 거니까 다 눌러놓고 이렇게 원하는 시간에 눌러놓고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 그러면 지금 시간을 보고 맞추는 거야. 지금이 저녁 8시잖아. 그러면 여기 화살표를 8시에다 맞춰놓는 거야. 그래서 얘를 꽂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돌아가는 거거든. 거의 시간 오차가 많이 없어 얘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른 건 헷갈릴 거 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만 눌러놓고 내가 이걸 꽂을 때 이제 전기에 그 뭐야 콘센트에 꽂을 때 그때 시간이 몇인지만 맞춰놓고 그냥 꽂아놓으면 돼. 그리고 이제 LED등 같은 걸 꽂아놓고 이 스위치는 타이머로 쓸 거냐 아니면 그냥 항상 항시로 켜놓을 거냐 그 얘기거든. 온으로 두면 이 타이머가 동작을 안 하고 항상 켜져 있는 걸로 나와. 어, 소리가 멈추네. 근데 이거는 예민한 사람들은 못 쓸 것 같아. 이 소리 때문에 밤에는 밤에 만약에 계속 켜놓으면 소리가 나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꽂아놓고 나가면 되지. 시간 맞춰놓고. 시간 맞춰놓고. 맞아. 해 지는 시간에 맞춰서 맞춰놓으면 돼. 그러니까 해가 안 드는 집에만 쓰는 거야 이거는. 어? 오빠 드는 집에도 쓰더라. 그리고 집중 관리가 필요할 때 식물이 죽어간다. 그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약간 중환자실 같은 거지.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된다. 인큐베이터. 그러면 살겠다고 이쪽으로 다 고개를 돌리다 보면 그러면은 얘 해가지고 그냥 햇빛도 쬐주고 얘도 그냥 계속 쬐주는 거지. 아 전기 출신 전자라고. 전기랑 전자랑 다른 거라고.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 게임하러 가도 될까요? 굿. 굿.